갑자기 갑작스럽게 죽으면 제니 혼자가 되잖아. 어. 그러면 제니 전 하루 이틀을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올 때까지 전 돌봐줄 수 있어? 당연하지. 근데 갑자기 왜 그래? 나 무섭게. 자, 이제 죽음 명상이란 걸 한번 체험을 해볼 텐데요.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. 네. 유서쓰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. 내 주변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으셔도 좋고요. 누군가에게 못다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. 자, 또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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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어, 아이고.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후지타 사유리 1979년생 10월 13일 그리고 화장 후 바다에 풀리기 신체 기준 장기 지금까지 하나도 성공이 못됐던 내가 유일하게 성공했던 것은 제니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. 엄마는 먼저 간다.